포항 구미가 주요 도시로 있는 경북 아파트 입주 물량입니다. 24년 가로 빨간선에 비해서 아파트가 많이 들어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장에 새 아파트가 많으니 지금 여유있게 쇼핑해서 26년, 27년 물량이 줄어들 때 팔면 차액이 엄청날 것 같은데요. 과연 그럴지 살펴보시죠. 집삼TV. 경상북도의 인구는 254만 명 정도 되는데요. 포항시의 약 49만, 구미시의 약 40만, 경산과 경주가 26, 25만 정도, 안동의 15만 정도의 인구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주로 포항, 구미에 많이 투자하시고요.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입주 물량의 한계는 지금부터 2년에서 2년 반까지만 확정 물량이라는 것입니다. 그 이후는 갑자기 키가 커질 수 있어서 그보다 앞선 인허가 물량도 봐야 합니다. 경상북도의 총주택 인허가 건수를 23년 12월 기준으로 1년치를 합산해서 보면 21년도에 약간 많았고 22년도에 꽤 많았고 23년도에는 약간 적게 나왔습니다. 인허가는 집을 짓겠다고 허락을 받아둔 상태입니다. 실제 공사 시작한 물량을 갈색으로 넣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여기 이상한 부분이 보이죠? 파란색은 키가 큰데 갈색은 키가 작네요. 짓겠다고 허락은 받았는데 실제 공사 시작은 하지 않은 물량이 22년, 23년 많습니다. 이것을 저는 미착공 물량이라고 부르는데요. 22년에 미착공 물량이 16,799호, 23년에 미착공 물량이 13,063호나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물량들은 공사 시작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파트 입주 물량 그래프에 집계되지 않는데요. 부동산 경기가 좋아지고 가격이 상승하면 갑자기 물량으로 쏟아져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하죠. 2년 연속 미착공 물량이 쌓이고 있군요. 통계청에서 인허가 물량을 찾아보면 이런 식으로 시도별로만 나와 있습니다. 시, 군구별로 자세히 찾아보려면 세움통 홈페이지를 통해 찾아보셔야 하는데요. 직접 찾아보시기에는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따로 정리해봤습니다. 2022년도 기준 인허가는 포항 45%, 구미 22%, 경산 16%가 나왔습니다. 메인 도시에서 많이 나왔군요. 23년의 인허가는 포항과 안동, 경산 순으로 많이 나왔습니다. 구미에서는 아예 나오지 않았군요. 지금까지의 데이터는 2023년 말까지의 통계였고요. 올해 데이터는 7월 발표 자료가 가장 최신 통계입니다. 경북의 인허가는 올해 적은 물량이 나왔습니다. 그나마 다행이군요. 올해도 인허가에 비해서 착공이 매우 부족한 상황입니다. 착공이 부족하기 때문에 아파트 입주 물량표에서 키가 작게 나타난 것입니다. 올해 미착공 물량을 보니 22, 23년보다는 적지만 어느 정도 쌓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입주 물량표를 잠깐 다시 보시죠. 참고로 경북은 이 정도 물량이 나왔을 때 2015년 후반부터 2020년 중반까지 지속해서 하락했었습니다. 오른쪽은 경북의 전세 주간 시계열인데요. 이 파란색은 하락 중이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과거에 이 정도 물량은 힘들어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15년도 물량도 그렇게 많은 건 아니었는데 15년 말부터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수도권보다는 물량에 좀 더 민감하게 움직이는 모습입니다. 그럼 경북에 숨어있는 물량을 가상의 수치로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치로 표현해보는 연습을 해보셔야 시장을 더 객관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22년과 23년에 숨어있는 물량은 16,799호, 13,063호입니다. 24년 7월까지의 숨어있는 물량은 7,065호입니다. 그런데 이 통계는 아파트를 포함한 총주택입니다. 경북은 약 10년 평균을 냈을 때 총주택에서 60%가 아파트로 입주했었습니다. 3개년에 숨어있는 미착공 물량을 모두 더하고 곱하기 0.6을 하면 대략 22,156호의 아파트 물량이 숨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모두들 발 앞만 보면서 걸어갈 때 우리는 좀 더 멀리 보면서 더 안전하게 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럼 경북 아파트 입주 물량으로 돌아와서 봅니다. 24년에는 23,000호 정도의 입주 물량이 있었는데요. 이때 매매, 전세가 모두 하락했습니다. 파란색이면 하락, 짙은 파란색은 심한 하락입니다. 노란색과 빨간색은 상승이고요. 금리 영향도 어느 정도 있는 것으로 보여요. 이럴 때는 월세 지수도 봐야 합니다. 월세는 월 단위로 발표됩니다. 1월에는 상승이 높았다가 점차 힘이 빠지면서 7월에는 하락으로 돌아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고금리 상황이라도 공급이 적으면 매매, 전세, 월세 셋 중에 하나라도 상승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종합해보면 경북에서 24년 정도 아파트 물량이 나오면 앞뒤로 물량이 많지 않아도 1년 정도만 나오면 소화하기에 좀 버겁다는 말이 됩니다. 그럼 앞페이지에서 계산했던 미착공 물량이 시장 상황이 좋아지면서 건설사에서 동시에 공사에 들어간다고 가정해보죠. 이건 어찌 보면 최악의 시나리오인데요. 투자자는 항상 보수적으로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짓는 기간이 있으니 빨라야 27년 중후반기가 되어야 입주 물량으로 나오게 되겠죠. 27년 기존의 입주 물량이 4,329호였으니 여기에 계산했던 가상 입주 물량 22,156호를 합쳐보면 됩니다. 그럼 최악의 상황일 경우 27년의 물량은 26,485호로 계산이 되는데요. 이것을 입주 물량 표에 대략적으로 표현을 해보면 이 정도 키가 될 수도 있다라는 계산이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24년의 물량보다 약간 키가 더 클 만큼 물량이 많아지는군요. 이런 방식으로 남들보다 더 먼저 위험한 곳에서 탈출할 수 있고 유망한 곳을 먼저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올해 인허가 물량을 시 군구별로 비교해보면 메인 도시인 포항과 구미에서는 많이 나오지 않았고 경산에서 꽤 많은 물량이 나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년 중 물량은 12월에 몰아서 나오기 때문에 계속 관심 가지셔야겠고요. 경북 지역별로 살짝 정리해 드릴게요. 포항, 올해 확정 물량이 매우 많고 23년에 숨어있는 미착공 물량도 어느 정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반등할 확률도 있지만 안정성은 떨어진다고 생각됩니다. 구미, 올해와 25년까지 확정 물량이 약간 많습니다. 숨어있는 물량이 그리 많지 않아서 포항보다는 안정성에 있어서 상대적 우위에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경산은 지속적으로 물량이 많았죠. 그런데 올해 인허가 물량이 무시 못할 수준으로 많이 나왔습니다. 갑자기 키가 커질 확률이 있기 때문에 살짝 긴장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럼 24년 9월 기준 경상북도 정리하겠습니다. 확정 입주 물량 24년 많고 25년 이후 적습니다. 그런데 이것만 보면 안 되죠. 인허가량을 보니 21, 22 많았고 23, 24년 많지 않습니다. 착공 물량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숨어있는 미착공 물량이 많습니다. 하반기 인허가 착공 물량이 증가하게 되면 아직 본격 상승이 되진 않았지만 상승되더라도 둔화될 여지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심각한 하락이 예상되는 수치는 아니고요. 금리를 인하하게 되면 일시적으로 반등할 수는 있지만 이에 비해 수도권이 상대적으로 크게 우위에 있습니다. 반드시 실거주 하셔야 하는 것이 아니라면 수도권에 먼저 투자하여 자본소득을 확보하신 후에 1, 2년 후 상황을 보고 경북 진입을 판단하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투자할 때는 더 좋은 선택지가 있다면 그것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추가로 제가 운영하는 무료 오픈 채팅방에 오시면 부동산 시황 분석과 경매 관련 궁금하신 점을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더보기를 누르시면 오시는 방법을 보실 수 있어요. 오늘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집쌤이었습니다.